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저번 소개드린 시스루 셔츠에 이어서 패션 종이로템 MSG 같은 아이템 넘버 2 준비해봤는데요. 반팔에 가볍게 얹을 수 있는 구멍 슝슝 니트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도 노 PPL, 노 광고 제가 직접 찾아온 제품입니다. 이제 거리두기도 완화됐고 휴가 시즌도 다가오고 여름도 다가오고 이럴 때 꾸미는 거 포기하지 말고 꾸미고 바다가 가야죠, 여러분! 바다 가자! 나랑 갈래? 너무 무서워요. 자, 그럼 제 추천 제품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대놓고 드러내는 것보다는 보일듯 말듯한 시원한 소재감이 남자 패션 트렌드에 있는데요. 물론 해외 컬렉션 모델들은 대놓고 이렇게 그물 나시 같은 거 입지만 우리 못하잖아요. 휴양지 분위기를 물씬 내는 크로셰 이렇게 구멍슝슝 니트들이 밀라노 디자이너들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쇼들에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담스럽지 않게 우리 정서에 맞춰서 이 아이템을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무슨 제품인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제 추천 제품들은 예아의 니트 베스트류들이에요. 작년 영상에 다뤄서 제가 진짜 여름 시즌 내내 조미료 액세서리처럼 진짜 자주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리뉴얼 돼서 나왔습니다. 작년 버전과 비교했을 땐 짜임이 조금 더 도톰해졌지만 아직 얇긴 얇고 시원한 느낌이긴 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서머 트렌드 컬러 중 하나인 Burnt Orange 컬러가 들어가서 매 좋아, 매 좋은겨. 작년엔 원 사이즈여서 조금 아쉬웠는데 이번엔 미디움 라지 사이즈로 구분지어서 나오네요. 그리고 이 제품 업그레이드 버전, 니트 후드 버전이 나왔어요. 이건 작년 버전과 똑같은 소재감으로 좀 더 얇은 소재감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이 제품이 조금 더 잘 비치기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시원한 느낌이 구멍슝슝 니트들은 코디에 따라서 휴양지 느낌도 캐주얼한 느낌도 또 힙한 느낌도 낼 수 있으니까요. 자, 이거는 코디로 설명드려볼게요. 코디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요 니트 베스트가 요물인 건 바로 톤온톤 해줬을 때 은은하게 뭔가 얹어진 느낌으로 티셔츠 바지 했으면 심심했을 룩을 좀 더 재밌게 구멍 슝슝이어도 이렇게 레어링 해주면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꼭 같은 톤이 아니어도 은은하게 비치는 그 쉬얼함? 컬러 플레이하기도 좋은 MSG 아이템. 요런 카키 컬러감과 하늘색 티셔츠 뭔가 산뜻한데 니트 베스트를 얹어줌으로써 뭔가 살짝 별 발랄한 느낌? 아닌가요? 셔츠와 레이어링 해주셔도 이쁜데 이땐 살짝 더워보일 수 있으니 반바지 소매 걷어주시고 버뮤다 이런 거에 매칭해주시면 뭔가 휴양지 온 감성, 리조트 감성, 그리고 말씀드렸듯 컬러 플레이 가능 레몬 혹은 누리끼리한 티셔츠랑 매칭을 해주시고 살짝 빈티지한 맛으로다가 편안하게 스웨트팬츠랑 매칭해주셔도 스웨트팬츠 룩을 좀 더 꾸꾸꾸 느낌으로다가 블랙도 활용도가 은근 좋은데 심심할 수 있는 모나미룩 알죠? 검정 바지 흰티. 근데 거기에 이걸 얹어주면 흰 티셔츠는 막 비춰주면서 버뮤다 팬츠의 클로그 같은 거, 이 베스트는 얇아서 너입도 가능 하더라고요. 이때 너무 쨍한 화이트 티셔츠 말고 살짝 오프화이트 톤 누리끼리스 티셔츠 입어주면 사실 더 좋다. 그리고 그냥 블랙 티셔츠를 입어도 액세서리 느낌으로다가 얹어주면 티셔츠 반바지 룩이 살짝 꾸며진 듯한 효과를 주는데요. 너무 올블랙만 고집하지 말고 상의가 블랙이면 여름엔 색감 있는 바지도 추천합니다. 귀엽잖아. 블랙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흰색 프린팅 티셔츠랑 매칭해주시면 힙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 이때 시원하게 연청 데님에 쪼리 끄는 거야. 언뜻언뜻 보이는 프린팅이 뭔가 좋아. 만약 컬러를 즐기시는 분이거나 포인트 아이템으로 활용하겠다 하신다면 요 번트 오렌지 색감 너무 기깔납니다. 나시 가능하신다면 어머머머머 저렇게도 입으실 수 있지만 웜톤 티셔츠를 활용해서 레이어링을 해주시면 또 요것도 맛깔납니다. 예아에서 뭔가 세트 느낌으로 나온 번트 오렌지 컬러감 셔츠랑 레이어링을 해줘도 너무 이쁠 것 같더라고요. 크림 진에다가 상의만 컬러 포인트를 빡 줘가지고 시원한 느낌 그대로. 좀 더 쉬어한 느낌의 니트 후드는 에라이. 나는 나시랑 입을란다? 나의 겨터 파크에게도 자유를! 흰 티셔츠 입으셔도 됩니다. 힙하게 뭐 체커보드 바지나 뭔가 힙한 바지랑 매칭하셔도 좋을 액세서리템. 하지만 꼭 힙하게만 아니라 이 MSG 아이템은 여러분들이 지겨우실 반바지 티 룩을 조금 다른 맛을 내주게 해줄 템이에요. 이때 컬러 티셔츠랑 입어주셔도 뭔가 귀엽지 않나요? 얘도 잘 비치기에 프린팅 티셔츠를 활용하셔서 힙한 무드도 즐기시기 좋을 아이템이라서 다양한 코디 해보시면서 좀 패션의 재미를 맛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에 포기하지 말자고요. 시원한 느낌을 주는 건 이 내추럴한 컬러감의 니트 될 텐데 이것도 그냥 티셔츠 반바지 룩에 얹어 주기만 하면 돼요. 확실히 얇아서 너입까지 가능하니까 아주 무더워지기 전에 밋밋한 여름 코디 말고 조금 색다르게 입어봅시다. 이 컬러 또한 프린팅 티셔츠 뽐내기 좋은데요. 뭐 데님에 프린팅 티셔츠 입고 그냥 목걸이 하듯 툭 얹어주면 끝. 후드가 달려있어서 확실히 좀 귀여운 맛이 나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패션 조미료 NSG 아이템으로 구멍충충 니트 베스트 추천을 해봤는데요. 누군가에겐 어려울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오, 요거 하면 여름에 좀 꾸며 입을 수 있겠다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패션은 즐거운 거잖아요. 옷 입는 재미를 좀 맛보시라고 추천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맛보셔야죠. 니트 베스트랑 니트 후드 베스트 한 분씩 축 두 개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제 저는 좀 어렵지 않은 패션 여름템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그럼 안녕. 이마 주라. 안 부담스러워. 진짜 쉬워. 코디 엄청 많이 했잖아. 나중에 멘탈에 입자. 바닷가 가서.